다음 북사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의를 해결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의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faulty랑 non-faulty가 있는데, 여기 밑에 non-faulty가 있고, 이 위에 정직하고 error-free한 노드들, 이게 non-faulty고요. 그 다음에 faulty는 정직하지 않거나 아니면 에러가 있는 노드들이 faulty 노드들이 되겠죠. 근데 동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직하고 에러가 없는 노드들이 UNL과 상관없이 동일한 거래 집합에 대한 합의를 볼수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아 얘네가 동의를 했구나 라고 말을 할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더욱 복잡해지는데, 만약 UNL 멤버십에 대해서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고 그냥 우리가 뭐전 세계에 있는 UNL 1000개라고 했을 때 노드가 1000개가 있어. 그럼 1000 곱하기 0.1을 하잖아. 그러면 200개가 되겠지? 그래서 200개가 뻘짓을 한다면 포크는 가능하겠지. 근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어쨌든 합의도 보고 이제 동의도 따라서 오는 건데, 만약 파벌이 덜하다면 모든 노드 UNL의 토포그래피는 그 겹쳐지는 거. 노드 UNL이 어떻게 겹쳐지는 건데, 이게 겹쳐지면 겹쳐질수록 포크는 더 힘들어지겠지. 그러면 우리가 동의를 할 수밖에 없겠지. 그 말이고, 첫 번째는 이제 어떻게 했을 때 우리가 동의를 보는 것이고 합의를 보는 거고, 두 번째 여기 적어진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뭐천 명이 지가 알아서 한다고 했을 때 마음대로 UNL을 다른 제한이 없고 UNL이 뭐 예를 들어 천 명이 있는다고 했을 때그천명 중에서 몇 명이 뻘짓을 해야 되나 설명하는 거고, 세 번째는 파벌이 심하지 않거나 아니면 없거나 아니면 덜하다고 했을 때 포크가, 그러니까 동의를 못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 일어나는가. 그리고 마지막은 동의는 노드의 교차점 크기와 연관이 있고 non-faulty 노드 교차점과는 연관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제 다음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리플 합의 화이트페이퍼에 보면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 지금 여기를 보면, 그러니까 각 노드마다 여기 있는 이 노드 같은 경우는 봤을 때 다섯 명을 신뢰를 하고 있지. 하지만 이 친구는 여기에 있는 노드들 다섯 개는 신뢰를 안 하고 있어. 스텔라랑 똑같아. 하지만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육각형의 우측에 있는 이 친구는 여기 좌측, 여기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에 있는 친구랑도 합의를 보잖아, 한 명이랑. 맞지? 얘가,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기 연결된 거는 각각 UNL을 표시하는 거지. 이 친구는 UNL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어. 근데 여기 좌측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각각 다섯 개씩밖에 없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드의 교차점 크기와 연관이 있다는 거는 이 위에 있는 거는 합의를 못 봐. 교차점이 충분하지 않아요. 그 80%, 이게 나 사진이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얘네 리플이 말하고자 하는 거는 밑에 같이 교차하는 이 지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UNL이 교차하는 지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동의도 할수 있고 합의도 할수 있다. 그거를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교차점에 있는 이 노드들 있잖아. 이 노드들이 폴티한 노드인가, 난폴티한 노드인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얘네가 교차하는가, 교차하는가. 왜냐하면, 얘네, 설마 여기에 겹쳐져 있는 노드들이 폴티한 노드를 하더라도 겹쳐지고 겹쳐지다 보면 결국에는 합의에 도달할 것이다. 한 가지 내용을 동의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일본이 왜 리플에 관심을 가질까요? 은행이 관심을 가지죠. 일본이 가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영반님, 아까 축구팀으로 설명을 해줬는데요. 운이 안 좋다는 거는 랜덤으로 뽑으면 운이 안 좋아서 못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기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끼리 팀이 될수 있죠.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죠. 그리고 박철원님, AOS, 이거는 AOS 게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AOS 게임은 한 명만 트롤링 해도 되는데, 이거는 최소한 20%는 바다 트롤링 해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림으로 보면 쉽죠, 이게. 그 다음에 마지막에 유틸리티로 넘어갈게요. 실용성은 뭐냐면, 그리고 영훈아, 하다가 이해 안 되면 말해줘. 실용성은, 그러니까 정확성과 동의가 보장된다면 네트워크 속도만 보장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정확성 동의 플러스 네트워크 속도가 보장이 됐을 때, convergence는 보장됨. 그러니까 convergence는 우리가 한 가지에 합의한다는 거. 이거는 다 보장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utility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용성은 네트워크 속도가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성과 동의를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네트워크 속도에 의해서 이게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죠. 그래. 그리고 노드 반응 시간을 우리가 모니터하고 특정 시간보다 반응이 느린 노드는 모든 UNL에서 제외를 할수 있지. 느리면 빠져. 축구팀을 만드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애는 달리기를 다섯 번 하는데, 어떤 애는 달리기 시간이 들쑥날쑥하고, 어떤 애는 달리기 자체가 느려. 그러면 얘네 보고, 너네 빠져. 너는 축구하지 마. 이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 애들만 UNL을 사겠다. 좋지, 좋지. 어떻게 보면 좋지.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노드들의 초기 UNL이
조건을 충족하거든? 그러니까 충족을 한 상태에서 시작을 할거 아니야. 모든 노드의 초기 UNN은. 근데 왜냐면 이게 이제 proof of stake랑 비슷한 거야. 뭐냐면 밸리데이터 목록을 내가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검증받은 UNN 리스트를 모두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을 하는데 특정 노드가 반응이 느리거나 반응이 없어가지고 제외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UNL로 이 정확성과 동의가 충족이 될 거야. 예, 지금 들려요? 이제 들려. 아, 오케이. 여러분, 어디서부터 안 들리기 시작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리플은 트랜잭션 소요 시간이요. 자기들 말로는 몇 초라고 하는데요. 네, 뭐몇 초라고 말은 합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요. 축구팀 이야기 언제부터 안 들렸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실용성부터 안 들렸나요? 혹시 여기서부터 안 들렸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실용성에 대해서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용성 처음 부분은요. 다름이 아니고, 실용성은 단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달리기를 해봐요. 달리기를,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다섯 번을 한다고 했을 때, 다섯 번을 하고, 이 중에서, 달리기 시간이 들쑥날쑥하면은 야, 너 빠져. 이렇게 말을 하고, 달리기 자체가 느리면은 너 빠져.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리플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량 노드가 있으면 얘를 빼고, 불량 감자는 빼고, 게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는, 네. 그러니까, 노드는 초기 UNL, 모든 노드들은 이제, 뭐, proof of stake랑 비슷해요. 노드들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자기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그 검증된 리스트가 있어요. 약간 뭐 표현을 하자면 제가 페북에 그냥 새로 가입을 했을 때는 누가 친구고 누가 친구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저를 페북에 초대를 하고 제가 가입을 했어요. 그 경우에는 누가 내 친구인지 알고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초기 UNL이 모든 노드의 초기 UNL은 조건을 충족하다가요. 특정 노드가 반응이 느리거나 없어서 제외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페북을 시작했는데 처음에 제가 페북에 들어왔을 때 저보고 이 10명이 당신의 친구입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중에서 어떤 친구가 막 저한테 스팸을 보내고 뻘짓을 해요. 그러면 걔를 빼겠죠? 그럼 걔를 빼고 난 뒤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친구 한 명을 빼고 난 뒤에 그럼 나머지 9명이 정확성과 동의가 충족이 되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알고리즘을 그 과정을 밟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리플에서 나오는 건데, 뭐 a latency bound heuristic is enforced on all nodes in the Ripple network to guarantee that the consensus algorithm will converge. 그러니까 네트워크 속도로 결정되는 그런 결정 절차라고 해야 하나요? 그 결정 절차는 리플 네트워크 상에 있는 모든 노드들에게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고요. 이 네트워크 속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걸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리플 합의 알고리즘이 도다 합의 리플 합의 알고리즘이 합의를 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장을 할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셨으면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실용성 2분의 2입니다. 네. 만약 노드가 악의를 가진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 네트워크로 제외를 할수 있어요. 네트워크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는 어떤 노드는 예를 들어서 내 거래마다 노를 계속 투표를 할 수도 있지. 이거는 트롤링을 하는 경우. 또는 합의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 거래를 지속적으로 제한을 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동의하지 못하는 거래를 얘 혼자만 계속 제한을 하거든. 그럼 얘네들은 네트워크에서 잘라낼 수 있어. 제외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는 얘가 큐레이션된 UNL의 목록이라고 했잖아. 큐레이션의 UNL을 모든 유저에게 제공해서 공모하는 확률 자체를 낮출 수가 있어. 이러면 새로 시작한 순진한 유저, 초짜도 합의 알고리즘에 참여 가능한 거지. 이것을 표현을 하자면요. 이제 또다시 계속 축구 얘기를 하는데, 뭐, 우리나라의 피파 온라인을 하면요. 피파 온라인이 기존에 있는 팀을 고르라고 하잖아요.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선수들을 고르라고 하지 않는 게, 뭐, 피파 온라인을 하는데, 뭐, 거기에 수십만 명의 선수가 있을 텐데, 수십만 명 선수 리스트를 떡하니 주면서, 여기서 당신의 베스트 11을 뽑으세요라고 하면 초짜들은 이상한 거 많이 뽑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바르샤 이런 팀이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이런 유명한 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유명한 팀이 있는데 그 팀을 골라서 시작을 하게 하는 게
그 팀을 고른다 하더라도 투자는 최소한으로 이상한 팀과 이상한 팀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게 큐레이션된 UNL 리스트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질문은 이거 이 실용성하고 답변을 드릴게요. 포크를 예방하기 위해서 얘네가 네트워크 분열 탐지 알고리즘이 있어. 그러니까 노드는 UNL을 활성화된 멤버 수를 모니터로 하고, 만약 내가 예를 들어서 멤버가 10개인데, 갑자기 이 10개에서 멤버가 8개로 줄어버려. 그러면 내가, 포크가 발생했네? 이걸 알겠지? 이런 경우 노드는 거래를 처리하거나 투표는 안 해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뭐 partial validation이라고 표시를 계속 할수 있대. 이거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연결이 불량인데, 아니면 연결이 제대로 안 들어오거나, 이 네트워크 전체에 무슨 상황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난 그래도 살아있어. 나 이상한 거 아니고, 약간 문제가 있어. 이렇게 표시를 할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RPC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한 라운드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합의 최소 기준점이 최대 80%까지 증가하는 데 적용이 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수 라운드를 통해서 네트워크 거래를 저하는 노드를 탐지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내가 80%가 아니 20%라고 하자. 그러면 네.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 노드들이 합의를 볼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운드를 돌려봐. 30%. 그러면 20%보다는 조금 더 적은 수겠지? 그 다음에 40, 50, 60, 70, 80%까지 가. 80%까지 도달을 했을 때는 모든 노드들이 합의를 보는 건 아니잖아. 몇몇 노드들만 합의를 볼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80%에 해당돼서 우리가 원하는 그 속도로 합의를 보는 그 노드들. 맞지? 그러면 거기에서 그 노드들이 합의 보는 트랜잭션이 몇개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합의를 보고 난뒤이 트랜잭션을 다시 확산을 시켰을 때 느린 노드들은 이 트랜잭션을 받아들여가지고 아, 우리는 합의를 봤구나라고 인정을 할수 있는 거야. 네, 이거 듣다 보면서 느낀 게, 이제 치유이응시위님이 정말 잘 얘기해주셨는데, 중화하는 네트워크의 장동 방식이 귀찮은 게 진짜 많네요. 맞죠? 맞죠? 아, 되게 이게 귀찮은 게 진짜, 많죠. 뭔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게 깔끔하게 딱 가면 되는 거 가지고,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 내가 왜 다섯 번째, 근데 이제 그거지. 이제 이거는 귀찮은 게 많지만 얘네는 빠르고, 비트코인에 이더리움 귀찮은 게 없는 대신 느리고. 오케이, 오케이. 네, 재밌네요, 진짜.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사회적인 이제 신뢰망에 좀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기반을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업 증명 같은 경우는 채굴의 양을 수치화해서 딱 보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자산 증명 같은 경우는 자기가 건 자산에 따라서 이제는 그 보안의 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라든지 남을 믿는 것도 굳이 내가 뭐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딱 정해져 있는 프로토콜에 의해서 따라서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사회적인 요소가 너무 강해서 뭔가 네트워크가 오류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치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느낌, 그냥 직관적인 느낌 자체는. 직관적인 느낌이 맞습니다. 이 장치들이 뭔지 알기 위해서 참 머리가 아팠습니다. 아, 이거, 네, 너무 그래서 이런 거를 다 하고 난 뒤에는 뭐 자기들이 말한 수초 블록 생성 시간이 가능하지. 어렵네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질문을 답변하고 문제점 지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리플은 빠르다, 강제성 있다. 네, 맞습니다. 트라팔가 로우님. 리플을 채택한 은행과 UNL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기존에는 리플이 채택한 은행들이 UNL에 포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요. 이제 리플의 문제점 및 지적을 하면서 UNL에 포함이 될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SBI 건이 뭐죠? 저는 SBI 건이 뭔지 잘 모릅니다. 오세훈님, 설명을 해주시죠.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나중에 더 말할 텐데, 리플이 처음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했어요. 하지만 얘네가 하다가 그 미국의 핀센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핀센이 리플을 후려치면서 리플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의 계기가 되었죠. 얘네가 이거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일반 유저가 사용하기보다는 그 은행이 더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 C2C가 아닌 B2B로 모델을 확실히 바꿔버렸어요. 여기서 B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뱅크입니다. 뱅크. 뱅크 간의 거래가 훨씬 좋다고 바꿔버리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은 은행을 보고 돈을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은행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송다선님 죄송합니다. 이게 리플을 해서 그래요. 리플 아니면 쉬워요. 텔레비토님이 말씀하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문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소들을 총동원한 거는 원코인이 그렇죠. 원코인이. 기술은 없고
물건, 이거, 원코인을 팔기 위해서 인문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요소들을 모두 동원했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리플이 다시 핫해진다고 하면 뭐 이런 거다. 최소한 알고 계시라고 저희는 기술적인 정보를 전하고자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재밌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쉽게.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리플에 이제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펀더멘털이 있고 테크니컬이 있는데, 테크니컬 분석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좋은 거고, 이게 장기간에 내가 투자하기 좋다를 알기 위해서는 펀더멘털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블록체인의 모든 펀더멘털은 기술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이해하시고 난 뒤에 이게 장기적으로 투자의 가치가 있나 없나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저는 텔레비토님께서 향후에 이더리움이 샤딩 모두 성공해서 확장성 문제가 없던 리플을 사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라고 하셨는데, 저는 리플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래도 리플을 사용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네. 아, 여러분, 원코인은 보시면 안 됩니다. 원코인은 보시면 안 돼요. 원코인 보지 제가 마세요. 장난으로 얘기한 거예요. TTP인 은행이 리플의 네트워크 구성, 지분 합의 등의 이론은 사실 무용지물인 것 같은데요. 는 아니고, 사실 은행 같은 애들이 이게 뭔지는 이제 이 논리적으로 얘네가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점에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